오늘은 여름철 건강식품으로 많이 즐겨 먹는 쇠비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쇠비름은 밭에서 흔하게 자라는 식물이고 집 빈터나 들녘 산길에도 자생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병장수한다는 뜻으로 장명채라 부르게 되었고 때론 옷방초나 마치현이라는 이명을 쓰기도 합니다. 특히 6, 7월부터 쑥쑥 잘 자라기 때문에 이때 채취해서 요리로 만들어 먹으면 여름철 입맛과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성미는 약간 시면서 차갑고 무독하며 간과 대장, 심장에 들어갑니다. 쇠비름은 현재까지 보고된 논문과 임상 처방 비법 등의 관련 자료만 해도 80여 건이 넘을 정도로 다양한 약리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장염과 십이지장궤양 이질균 보균자 치료에서 90% 이상의 높은 유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십이지장 충병의 192명에 관한 임상실험에서는 음전율 80%의 유효성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음전율은 진단키트에 의한 바이러스 제거율을 뜻합니다. 그리고 급성충수염을 앓고 있는 31명의 환자 중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완치가 되어 퇴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절대다수는 38일 이내에 체온과 백혈구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복통과 복근 긴장 압통 등이 사라지거나 경미한 심압통만 있었습니다. 이런 위장질환 및 급성충수염에는 건조된 쇠비름과 민들레 각 75g을 물에 달여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100ml씩 복용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계명대학교에서 보고된 위궤양 실험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높은 항균 효과도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자궁수축 500여 명에 관한 실험에서는 전체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현재 자궁수축제 발명 특허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자궁수축제는 자궁평화액근에 직접 작용해서 긴장과 수축운동을 높이는 약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분만 유발과 분만 후의 이완출혈의 방지, 불완전유산의 잔류물 배출 등의 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식품영양학회에서 쇠비름은 DHA와 오메가3의 성분도 풍부해 바다의 생선이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는 면역력 강화와 체력을 향상시키고 DHA는 시력감퇴로 인한 안과질환과 뇌질환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식품학회에서 보고된 특허 내용에는 40가치의 담배에서 포집한 담배연기 추출물을 일정량의 쇠비름 용매 추출물과 혼합 반응시킨 후 관찰하였습니다. 쇠비름은 비교적 극성이 높은 클로로폼과 메탄올 수용액 추출물에서 각각 55%와 89%의 높은 니코틴 제거 효과가 나타나서 금연 및 흡연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상지대학교에서 쇠비름 추출물은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 수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한약침학회에서는 항염증 및 진통 만성위장염을 치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쇠비름은 이런 다양한 약리적 효과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한 번씩 채취해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쇠비름은 식용으로 지상불을 채취해서 묵나물과 된장국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묵나물은 옛선조들의 지혜를 이용해 만든 식품 중 하나로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고 건강에 훨씬 이롭게 작용됩니다. 먼저 쇠비름은 깨끗하게 손질을 한 다음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한 줌 정도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넣어서 2분 내외로 순이 죽을 때까지 데쳐주시면 됩니다. 다 데친 것은 찬물에 식힌 후 씻어가면서 가볍게 헹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반을 받쳐놓고 골고루 펴서 햇볕에 바짝 마를 때까지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건조기가 있으신 분은 건조기에 넣어서 말려도 되고 아무래도 자연 건조시키면 맛과 향은 좀 더 풍부해집니다. 잘 건조된 쇠비름은 3-5시간 정도 찬물에 넣어서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를 때까지 그대로 담그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씻어서 고추와 양파, 당근, 참기름, 찐마늘, 다시다, 간장 등의 가진 양념을 넣고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쇠비름 묵나물은 고사리나 고비보다 더 담백하고 고소해서 별미가 따로 없으니 한 번씩 만들어 먹으면 맛과 풍미를 한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사리나 고비보다 훨씬 더 맛이 담백하고 부드러워 술안주나 밑반찬으로 먹으면 술맛과 밥맛이 배가 됩니다. 약재로 쓰실 경우에는 모든 전초를 채취해서 자연 건조시킨 후에 물에 달여 마시면 되고 효소나 가루 내어 매일 한 스푼씩 먹어도 좋습니다. 쇠비름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차가운 성질을 지녀서 몸에 냉증이 있으신 분과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쇠비름은 지천에 널려 있다 보니 농약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 등의 노출이 되기도 하니 깨끗한 곳에서 채취해 쓰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